네, 안녕하세요. 매부리언 여러분. 어제 홈택스 확인을 보셨나요? 종부세 내시던 분들은 올해 납부 고지액을 받고 다들 눈을 의심했다고 하는데요. 세금을 잘못 계산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즉, 세금이 너무 적게 나와서 놀랐다는 건데요. 어떤 분은 뭐 종부세가 10분의 1로 줄었다, 뭐또 다른 분은 3분의 1로 줄었다. 여하튼 이렇게 급격하게 종부세가 줄었다는 목격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2천만 원 냈는데 올해는 200만 원이 부과됐다. 아니면 2년 전 500만 원 내다가 올해는 80만 원으로 줄었다. 종부세 다 나온 거 맞냐? 정권 바뀌니 세금이 이렇게 달라지냐? 뭐 이런 반응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그만큼 종부세가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 같은데요. 올해 왜 이렇게 종부세가 적게 나온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부세를 확인해야겠죠. 종부세는 이렇게 홈택스나 손택스에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손택스에서는 세금신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조회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종부세 대상이면요. 여기서 금액이 철저하게 나오겠죠. 종부세는요. 6월 1일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하고요. 조회는 11월, 그러니까 이달 지금 조회가 되고 납부는 12월에 합니다. 여하튼 올해 종부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한 원인을 알려면요. 종부세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아셔야겠죠. 그래서 종부세의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주택의 그 공시가격을 더하고요. 그 총합에서 기본 공제액을 빼줍니다. 이렇게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고요. 그 금액에 여기에 또 종합부동산세율을 곱하면 종부세가 산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종부세가 줄어들었다는 말은요. 이 요소들 중 뭔가가 줄어든 거겠죠. 그러니까 세액이 줄어들겠죠. 네, 맞습니다. 우선 올해는요, 첫째로 공시가가 내려갔습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요, 지난해보다 18% 하락했습니다. 즉, 집값도 떨어지고 또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낮추면서요, 공시가 자체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그 가격의 공시가들이 우선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본 공제액은 커졌습니다. 다주택자는 1인당 9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1세대 1주택자는요, 12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원래는 다주택자도 6억까지만 공제해줬는데 그걸 9억까지 빼준 거고요. 1세대 1주택자들은 11억까지만 공제해주던 걸 12억으로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제 금액이 커졌으니까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죠. 여기에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도 여전히 최저인 60%를 적용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요,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60에서 100% 범위를 조정하는데, 이번 정부는요, 종부세 부담이 과중하다면서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요, 그 종부세법의 시행령이 위임한 하한선인 최저 60%까지 내렸고, 이를 올해도 유지했습니다. 자, 여기에요. 종합부동산 세율도 낮아졌습니다. 원래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적용됐는데, 정부는 1주택자들 세율을 낮추고, 조정 지역 2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없애고, 또 일반 세율로 과세하고요. 또 3주택 이상 중과세율도 낮췄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종부세율은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다 낮춰졌어요. 여기 표에서 모든 세율이 지금 다 낮아졌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 낮아졌습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요, 사실상 1주택자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강남에 아파트 두채 가진 사람들도 강남에 아파트 한채 가진 사람들과 똑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 계산 요소의 모든 게 지금 각각이 다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가 실제 다 낮아져서 금액이 이렇게 낮아졌는지를 우리가 세금 사이트 셀리모네요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저는 음마아파트랑 헬리오 두 채를 가진 다주택자를 그 가정을 했는데요. 이두 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지난해는 종부세 3,900만 원을 냈다면 올해는 540만 원으로 86%나 종부세가 감소합니다. 이건 엄청 급격한 감소죠. 즉, 이만큼 종부세가 낮아졌는데, 문제는 그럼 내년에도 종부세가 낮아질까요?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첫째로요, 우선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시가격 자체가 내년에도 낮게 유지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며칠 전에 발표했죠.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69%로 유지하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작가액비율도요, 역대 최저 수준인 60%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시가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공시가가 오를 수는 없겠죠. 자, 공시가가 오르지 않고 종부세율도 이렇게 낮은 종부세율이 적용되고 공제액도 커진 상태로 유지되며 종부세가 증가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은 정부 입장에서는요, 당장 종부세 세금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아주 아주 적게 거칠 겁니다. 벌써부터 종부세가요, 작년보다 2조 원 이상 덜 거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주택자들은요, 숨통이 트일 겁니다. 서울에 두 채 이상, 강남이나 용산 이런 고가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들은 수천만 원 나오는 종부세가 정말 쥐약이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서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종부세가 부담돼서 집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요. 즉, 종부세로 인한 매도 물량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종부세 급감, 우리 매부리언 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부세 대상이던 분들은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세금이 줄어드냐, 그동안 종부세가 얼마나 비상식적인 세금이었냐, 이런 반응이고요. 다른 분들은 다주택자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하는 거 아니냐, 부자들을 위한 감세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매부리언 분들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